아, 어제 이제 엔딩 3개 봤었으니까 오늘은 이제 나머지 엔딩들을 보러 가야겠지. 세상 6개 한꺼번에 보다. 세상 엄청나다. 다 준비를 해왔다고. 아, 역시 다 좋습니다.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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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자부심이 높아졌어 언니. 내가 이렇다고? 굿!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그랬어! 그만해. 슬퍼져. 슬퍼지기 시작했어. 그만해. 이대로 한 3초간 정적이었으면 과연 양이가 언제 다시 입을 열 수 있을지 좀 더 입 다물어보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과연 우리 양이는 언제까지 정적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뭐라고? 근데 내 생각에 한 3초도 못 버티고 바로 언니 이랬을 것 같아. 맞아. 언니 이랬 것 같아. 언니? 언니? 정적. 아, 지금부터 한 10분간 그러면 나 마이크 끄고 채팅창으로 간 다음에 양이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래? 뭐? 뭐? 뭐라고? 아니, 양이가 이게 이야기를 토크를 잘하니까. 뭐라고? 아닙니다. 얘 울 것 같네요. 안 그렇게요? 아, 뭐 그건 나중에 엔딩 다 해보고 한번 시험해보도록 하고요. 언니가 진짜로 10분 동안 가버리면 나 푸딩 왕자 표정 지울 거야. 즉. 왕자 표정 돼버릴 줄 알아. 알았어, 안 할게. 내가 설마 진짜로 하겠니? 그치? 양아, 내 목소리를 들어봐. 내가 그때 이거를 진심으로 할 것처럼 보이니? 할 것 같다. 그죠, 여러분? 넌 너무 나를 잘 아는 걸 있어. 아, 진짜. 네,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 빅토리 리턴. 오늘은 나머지 6가지 엔딩 보러 가보도록 하죠. 유후. 자, 그 전에 잠시 설명하는 시간. 자, 일단 그 엔딩 분기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여기 엔딩 힌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본 거는 1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다. 그 다음에 3번, 작은 성을 탈출해서 두 왕자를 해치우고 무사히 귀환한다. 그리고 6번, 수상쩍은 걸 발견하면 우선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요 세 가지를 저희가 전에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엔딩을 보려고 하는데 나머지 엔딩들의 엔딩 힌트 중에 하나가 수상쩍은 걸 발견했다면 슬쩍 빼돌렸다가 적당히 왕자에게 라고 쓰여 있거든요.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뭘까? 내가 여기서 과연 뭘 사용할까? 내가 과연 여기서 뭘 할까? 자, 어디 한번 넌 전력으로 상대하기 전에 끝나. 이렇게 되면 화이팅! 뭐야? 받아라!
창고에서 찾은 수상한 약 반사적으로 티라미스님께 먹여버렸어. 이게 도대체 근데 무슨 반사신경일까? 글쎄 그걸 모르겠어. 저 사람이 나에게 술을 먹이려고 한다. 이야 그런 건 약을 먹여야지 이런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건. 몸이 어떡하지? 설마 엄청 위험한 약이었을까? 엄청 위험하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약일걸? 티라미스님! 어 귀여워! 엄마! 캡처! 캡처! 조용히 캡처하고 있어! 캡처는 중요해 언니. 아 그치 캡처 중요하지. 캡처 중요하지. 아 됐어. 됐어? 아, 알았어. 됐어. 뭐지? 갑자기 주변이 달라진 듯 싶은데 여기는 북쪽의 작은 성인가? 왜 난 이곳에 있는 거야? 기억이 나지를 않아. 저기 티라미스님이신가요? 네! 실례했습니다, 부인. 잠시 잠꼬대를 하고만 드십니다. 부인? 넘어져! 중요한 손님 앞에서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누구지? 어쩐지 티라미스님이 갑자기 작아지신 듯하... 설마 방금 전 그 약 때문인가? 빙고! 몸만 그런 게 아니라 기억마저 사라져버린 것 같아. 무슨 용건 있으십니까? 이 작은 성에 대해선 하녀에게... 큰일이야. 혹시 나는 엄청나게 큰일을 저질러버린 게 아닐까? 큰일이긴 하지. 큰일이네. 응, 큰일이지. 저기 잠시 성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함께 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 잠깐만. 지금의 티라미스에게 가발을 씌우면 더욱 그 사진 속 티라미스로 재현 가능한 거 아니야? 드레스 준비! 야! 드레스 준비! 드레스! 가발 어딨어? 가발! 부끄러워! 야 빨리 마왕스터 데려가서 부끄러워에게 드레스 좀 구해. 아라님 어서오세요. 다균님 천재! 아이디어 멋져요. 와 이렇게 성원을 받을 줄은 몰랐어. 와 네? 괜찮습니다만 네. 원령아님 어서오세요. 가발과 드레스가 시급합니다. 아 이런 모습에 한국 사람들이 봤다가는 분명 큰일이 벌어질 거야. 일단 성에 데려가자. 마약과 관련된 것이 원인이라면 부끄러워하게 상담하면 어떻게든 해줄 거야. 저기 실례지만 그대의 성함을 여쭈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리린양. 이 작은 산에 초대받은 별 볼 일 없는 손님이에요. 어떻게 데리고 들어가면 좋을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 중. 아니 드래곤짱!
마물?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서 계세요, 리리냥님. 아니, 그게 저기... 설명하기도 귀찮아. 할 수 없다. 에이? 티라미스님, 잠시 실례할게요. 네? 아니... 아, 죄송해요. 지금은 아무 말 마시고 이대로 정확해주세요. 어딜 봐도 유기와 같은데, 이거... 티라미수 끌려갔어! 드래곤의 등을 타고 하늘을 날다니...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건가? 네, 인정하면 유치하고는 있지만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셔, 왕자님. 그야, 혼란스럽겠지? 그야 그렇겠지. 만약 뭔가 같이 정신도 퇴화해버렸다면 그냥 갑자기 미래의 세계로 와버린 거니까. 죄송해요, 티라미스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진 모르겠지만 아까 전부터 이상한 일만 계속해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 부끄럽게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평범한 유괴범 인 것 같지도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괴라고 생각... 유괴... 그래, 그럴만해. 눈이 끌지. 갑자기 끌려갔는데. 그래, 미안하다. 네, 감사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른스러우셨구나, 왕자님. 그렇게 되게 어른스러우시다, 진짜. 도착했어요. 여긴 마왕성이에요. 하지만 끔찍한 모습이네요. 마왕성? 카론디아에 이런 성이 있었던 기억은... 아니, 마왕! 설마 그 성에서 빠져나온 거냐? 꽤나 제멋대로 뒤집어지셨네요, 당신들! 큰일이야! 다르트님께 즉시 보고를! 형님이 여기 계신 건가? 아니, 티라미스님! 그 모습은... 설마... 그 약을... 응. 너네가 그 사악한 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약이다, 이놈아. 응. 어머, 뭔가 알고 있는 듯한 얼굴이네요? 그럴 리가, 바보 같은. 왜 티라미스님이 그걸... 이런 상황에선 더 이상 폐하게 숨겨넘길 수가... 역시나 그 약은 뒤에서 뭔가 꾸미고 있었던 증거 같네요. 아까부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만... 다르지님께 가죠. 그러면 분명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착한 계획이지만 지금은 고맙다! 채팅창에... 지금은... 인정! 지금은 고맙다. 어? 끝까지 끈질긴 녀석. 이제 니놈이 마지막이다, 박진우. 얼른 마계로 도망가는 게 어떠냐? 잘도 성을 부셔주셨네요. 왕자 전원은 마력 제어 병기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저희들의 존재가 두려우신가 봐요. 닥쳐라, 마계 괴물! 하지만 유감이에요. 보안이 타임 오버 같네요. 뭐? 형...님? 티라미스? 다르트... 형님입니까? 하지만 그 모습은 마치... 보기도 비탕했나 보군. 바보 녀석! 이런 이런. 어서오세요, 리린양님. 무척 재미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아, 무슨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움.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저기 이거 원상복귀 시킬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유일한 정상인이 어린애가 되어버렸으면 이거 수습 누가 하냐? 어? 이번 엔딩 뭔가 순탄치 않겠다. 수습할 사람이 없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형님께서 어른의 모습으로 와? 변하는 건 너다, 티라미스. 네 놈은 역시 무능한 놈이었던 것 같군. 애정한 자식. 응? 뭔가 응? 유쾌한 상황이 일어났나 보구만. 응? 누구예요? 뭐지 이건? 누구예요? 무슨... 누구세요? 진짜 누구세요? 누구? 누구? 진짜 누구? 누구? 마왕? 아닌가? 마왕이야? 오랜만 마왕 누가 했어 언니? 오랜만이면 마왕 맞네. 난데. 니슈씨. 진짜 누구냐? 오랜만. 모르겠어. 얘 누구야? 얘 누구? 나 진짜 누군지 나 진짜 기억이 안 나. 나도 진짜 모르겠는데. 아니 처음 나왔어. 아라네아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이구나 리린양. 그리고 어리석은 카론디아의 왕족들. 누구세요? 진짜 누구세요? 아 정말 누구신가요? 우리의 마음이야. 진짜 누구예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니놈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어쩔 수가 없지. 아 맞네! 맞아다. 차원선의 유관님 어서오세요. 맞네. 나를 한시도 잊어버린 적 이분 맞네. 아 근데 요? 너무 안 어울려서 목소리 바꿔야겠다. 진짜 깜짝 놀랐어. 허나 나는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나의 신부여. 크로스님 어서오세요. 나 얘 기억도 안 나. 아니야, 얘 원래는 좀 귀요미하게 생긴 까만 마왕이었어. 아, 귀엽게 생겼었다고? 기억도 안 나. 얘 이 얼굴은 처음이야, 진짜로. 아니, 고양이였었다고요? 검정색 고양이, 나 왜 새같이 이러고 그 검정색 그 별색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아니, 나 진짜 기억이 없어. 나 진짜 기억 없어. 그럴 수 있어. 신부라기, 설마 예전 뭐, 카르비씨? 그런 사람도 있었죠. 딥님 어서오세요. 나 배속에. 야, 근데 전 마왕이면 네가 전에 안녕하세요 마왕님 했던 사람인데. 그 정은. 아, 제가 겁나 좋아했다고요? 그랬어? 나중에. 아, 미안해. 나 지금 새로운 얼굴들이 좀 많이 기억나가지고. 그치. 널 좀 미쳤나봐. 괜찮아. 나중에 저 파트 1 다시 보면 기억나. 루크렌쟁님 어서오세요. 그래. 옛적에 니 녀석에게 당했던 마왕 카르비다. 아, 역시, 그 카르비 하면은 역시 이거지. 이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지붕의 지옥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올라 이렇게 다시 되살아난 것이다! 내가 갑자기 늙었는데! 원래 얘 목소리가 이거였거든. 아, 그랬어? 나 왜 기억이 진짜 아예 사라졌다. 나의 신부여! 이러면서.